민주당이 강릉 낙탄 사고 축소와 은폐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현장 조사 결과 탄두가 떨어진 곳 주변에 생활관과 교회 등이 있었고 추진체가 떨어지고 화염이 일어난 장소가 유류 저장 시설이라는 것도 처음 밝혀졌다고 논평했습니다. 이에 따라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